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켰고요. 방송을 켰고, 이게 내가 맨날 화이트 밸런스 안 맞춘다고. 화이트 밸런스 한이 정도로. 화이트 밸런스 항상 그 수동으로 설정해야 될것 같아. 네. 지난주에 좀, 원래 이거 좀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 어차피 그 시험의 역사 리뉴얼 한 다음에요. 2시부터 챔피언스리그 축구 볼 거야. 2시부터 챔스 축구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얘기가 길 수가 있어요. 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뭐 다시 보기 나눌 거니까 그거를 좀 이제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은 시험의 기요부터 한번 쫙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뭐 우리는 뭐 인생은 모두 다뭐 이제 시험이 들어가 있죠. 시험이 들어가 있어서 뭐좀 잠깐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시험이란 개인의 재능이나 실력을 여기 뭐 터졌니? 면도하다가 또 터졌나? 개인의 재능이나 실력 등을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일이에요. 이제 사람이 인생에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 탄생, 죽음, 그리고 시험, 그리고 밥 먹는 거.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출제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 여기서 이제 뭐 시험에 그 영어는 시험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 퀴즈는 뭐 쪽지 시험보다도 규모가 작은 약간 좀 일종의 뭐한 한두 문제 정도 뭐 그렇게 뭐손 들고 맞추고 뭐 부전으로 맞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 그런 게 있고요. 테스트는 쪽지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제미네이션 는 정식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요, 공식적으로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죠.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고, 그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또 있죠.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과목을 강의하는 뭐 교수나 강사들의 재량에 의해서 뭐 시험을 여러 차례 보거나 뭐 기말고사만 치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그런 평가 요소들로 대체를 해요. 그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가지고 그아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해에 11월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야 입학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생겨요. 물론 이제 여름 수시, 1학기 수시 모집은 예외이죠.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도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교 평준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겨울을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뭐 시험의 힘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곳은 상급 학교 진학, 그리고 뭐 취업 시험이라든지 뭐 진급 시험이라든지 승진 시험에도 그 반영이 돼요. 뭐 어학점수 이런 거. 그리고 뭐 결혼은 뭐뭐좀뭐 시험이라 하기엔 좀뭐 그렇지만
뭐 남녀 사이에 뭐 경쟁률이 있으니까 뭐 연애하고 결혼은 뭐 시험이라고 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보여줄까요? 운전면허증? 자. 여기만 딱 빼고 보여줄게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해준. 제 운전면허 번호는 뭐 상관없잖아. 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죠. 운전면허 시험을 가장 많이 보고요. 대한민국 서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책이 운전면허 시험 예상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를 하죠. 그리고 사실 운전면허 시험은요,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워. 아, 물론 그 사고가 나면 실격이기 때문에 그 면허 시험은 만약에 뭐 만약에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쉬운 시험이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많이 보는 시험은 토익이죠. 현재는 웬만한 기업들이 입사할 때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뭐 대학 편입에 있어서도 토익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 대학에서 현재 졸업 자격으로 어학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죠. 뭐 토익보다 회화가 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설명에선 그래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고 설명을 할 때, 수능 영어 영역을 1등급 정도로 능숙하게 풀줄 안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토익 고득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딸꾹질 많이 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보는 시험은 컴퓨터 관련 시험이에요. 뭐 워드 프로세서 활용 시험이라든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정보 처리 기능사 뭐 이런 거, 정보 처리 산업 기사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컴퓨터 활용 1급은요, 난이도가 좀 약간 극악이에요. 난이도가 워낙에 좀 극악이라서 되게 2급으로 많이 따요. 1급은 겁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MS 오피스 관련된 뭐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시험 있죠. 근데 이제 이쪽 자격증은 너무 흔하기도 하고 조금만 공부해도 다른 자격증이라서 지금은 사실 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험들이죠. 그 컴퓨터 관련 시험은요, 근데 봐두면 좋은 건 있어요. 특히 군대 갈 병력들한테는 이 시험을 봐두면 그각 부대의 참모부에서 행정병 개원으로 빼주죠. 행정병 개원으로 활용을 하죠.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뭐 자원분류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없어도 병력 보충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행정병은 뽑아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제 경험이 그랬고, 뭐, 제 경험이 그랬으면, 뭐, 딱히 뭐, 내가 뭐 그런 게 있었겠어? 그러니까, 꼭 컴퓨터 활용 자격이 없어도 군대에서 행정병은 될수 있다는 거. 우리 매니저 어서 와요. 매니저 왔는데 갑자기 딸꾹 거리고 있지?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험은 수능이죠. 아무래도 한 번에 보는 시험 중에
한 번에 그 시험을 치르는 인력이 가장 많은 게 수능이고요.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보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시작을 해서 수십만 명이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끝나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끝나는 시각은 좀 이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한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시험이 그분들은 더 늦게 끝나고, 그리고 그분들은 더 늦은 시간에 집에 가니까 그 시험 그 정답 그 공개되는 시간도 그만큼 더 늦어져요. 더 늦어지고, 그리고 부정행위에도 가장 민감해요. 수험생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출근이나 등교 시간이 늦춰지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영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는 뭐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 자동차 경적, 공사장 작업도 다 금지시켜요. 예전에는 아침에 국어 영역도 그 듣기가 있었거든요. 그 8시 36분부터 그 방송이 시작하는 그 국어 영역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시간이 많이 그 국어 영역이 듣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영어 영역 듣기만 있죠. 점심 먹고 나면 그 시간에는, 네, 그러니까 영어 영역 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은 그 비행기도, 만약에 저기 뭐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는 그 비행기라고 쳐도요, 만약에 공항 신도시에 수능 시험장이 있으면요, 영어 듣기 시간에 인천공항도 착륙을 할수 없어요. 공항 신도시도 시험 치르는 학교 있겠죠. 그리고 수능의 경우는 뭐 그런 국가기관 직접적인 영향력이 반영이 되고, 그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배워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이에요. 시험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10대와 20대 경계에서 응시하는 시험이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수능이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죠. 그 급훈의 막 있잖아요. 지금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미래에 가는 학교에 따라서 미래의 와이프가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급훈도 있고, 참그 무섭죠. 참 이게 모르겠어. 이제 막 고3 담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고3 담임이라는 그 역할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자리예요. 고3 담임들은 또그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 그 자녀들을 그 맡겨놓은 그거에 대한 또그 실적을 요구를 할거 아니에요. 또 이제 실적을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이 사실 좀 심해요. 그래서 고3 담임들은 또 수당이 세요. 또 고3 담임들은 야간 자율학습 이런 뭐 감독도 하고, 고3 담임들이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 막 이런 선생님들, 예체능 선생님들은 그 반은 그 고3 담임을 거의 안 맞죠. 대부분은. 그렇고, 고3 담임들의 선생님 그 담당 과목들은 주로 주요 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뭐 제2외국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 고3 담임을 맡아요. 고3 담임을 맡고요. 또 이제 그런 이제 공무 뭐 요즘은 뭐 공무원 시험이 영향력이 좀 많이 커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공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능급이 큰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지나 지방지원 뭐 뉴스에 나올 정도고 해마다 뭐 공무원 경쟁률 몇대 몇이다 그런 것까지 뉴스에 뜰 정도예요. 거기에 따라 공무원들은 한번 합격하면요 사고만 안 칠 경우 은퇴할 때까지 신분 유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제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9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거하고 7급에서 5급 올라가는 거 그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5급은 거의 뭐 행정고시죠. 그렇고요. 뭐 소개팅도 뭐 연애나 결혼에 네, 성공하기 위한 뭐 그런 시험이고. 자 그럼 이제 그냥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역사 속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요 사진에 있는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는요 유교 문화권인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시행된 시험이고요. 중국 수나라 시대에 최초로 시행된 시험이에요. 수나라 시대 최초 시행된 시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시대에 중국 후주 시대에 그 유입돼 가지고 그 시행된 시험이에요.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구품 관인법, 구품 중정제 등이라고 그 불리는 추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신분을 1품에서 9품까지 나눠요. 그리고 각 품별 관직을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1품인 집안에서는 계속 그 재상만 하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족들의 고위관료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바람에 과거제도가 시행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요, 신라 원성왕 시대에 독서 3품과라는 시험이 있긴 했지만 참고사항이었을 뿐 뭔가 인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라는 골품제도가 있잖아요. 그 신라의 골품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골품이 갈려요. 그래서 그 귀족 그러니까 신라 왕족들 뭐 엄빠가 둘 다 왕족인 성고라고 엄빠 둘 중에 한쪽만 왕족인 진고라고 그래서 그 진 만약에 이제 결혼을 다른 가문끼리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골의 집안은 영원히 진골이 되는 거야. 성골의 집안은 영원히 성골이 되고 아 물론 성골에서 진골로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으면 그 뭐냐 성골에서 진골로 격하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유신의 엄마는 원래 신라 왕실의 공주였어요. 만명 부인 공주였는데 그 진흥왕 시대에 그 신주의 군주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 장군에게 그 눈이 맞아서 김서현 장군에게 이제 김서현 장군과 눈이 맞아서 그 이제 그 사이에서 김유신을 낳은 거죠. 김유신, 김흠순, 김보희, 김문희를 낳았죠. 거기서 이제 그 낳았는데 그 그렇게 했으나 김춘추도 그렇게 됐죠. 김춘추 같은 경우는 그 미실공주한테 좀 잘못 보여가지고
진지황은 폐위가 됐죠. 그렇고요. 그렇게 폐위가 됐는데, 어쨌든 얘기가 약간 일로 가긴 했는데, 그래서 신라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왕족 집안이 아니면 재상에 못 올라가요. 그 이벌찬 또는 각간이라고 부르는 제1관 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왕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왕족보다 그 다음 이제 그냥 그 귀족이라고 할수 있는 육두품 집안. 그 육두품 집안은 네, 올라갈 수가 없, 그 재상이 올라갈 수 없고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김유신의 집안 같은 경우, 그래서 김유신 같은 경우는 진골이 됐어요. 김유신은 그리고 나중에 김춘추하고 서로 겹사돈을 맺으면서 그 자신의 여동생들은 김문희와 김보희를 무열한 김춘추에게 시집을 보내고, 나중에 김춘추는 또 김보희가 낳은 그 셋째 딸을, 김보희가 낳은 딸을 김유신에게 또 부인으로 줬죠. 그래서 겹사돈을 맺어요. 그렇게 겹사돈을 맺고요. 그렇게 해서 신분 상승을 이뤄내죠. 진골로에. 물론 김유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흥무대왕의 추존이 돼요. 추존되고요. 자, 그리고 자 신라의 경우, 그래서 지식계층인 육두품들이 국내에서는 진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빈곤과를 봐요. 빈곤과를 보고 당나라의 신라방이 형성이 됐으며,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하거나 관직을 지낸 해외파들이 귀국을 하면요, 어느 정도 관직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육두품으로만 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나라에서 빈곤과 한번 보고 오자.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그 국비 지원으로 10년은 유학을 시켜줘요. 신라는 당나라에 10년 유학은 시켜줘가지고, 그 10년 동안 유학해가지고 뭐 빈곤과 뭐 응시해서 그 당나라 관직에 붙으면 뭐 거기 좀 있다가 오는 거고, 10년 동안 빈곤과 봐서 떨어지면 그냥 이제 국내로 귀국을 시켜요. 아, 물론 그래도 대우는 좋아. 과거라는 이름은 원래는 그 선거라는 이름을 시작을 해요. 수문제 때그 선거제를 시행하는데, 당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세민이 과거제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는 시험 감독관이 주재하는 과거로만 끝나요. 하지만 북송 시대부터는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재하는 전시가 추가돼요. 어떻게 보면 이 전시는 최종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최종 면접고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시험의 감독관과 합격자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좀 전시가 추가되면서 황제의 권위가 좀 크게 강화가 돼요. 측천무 시대에 좀 전시가 완성되긴 했지만, 이제 당나라 현종 시대 이후로 그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좀 없어졌다가, 그럼 북송 시대에 그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제도에 약간 특별 전형, 빈곤과를 한번 볼까요? 빈곤과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빈곤과가 있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었어요. 그 신라하고 발해의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가장 활성화된 제도가 빈곤과이고요. 그래서 골품 제도 때문에 재상에 오를 수 없었던 육두품들이 다 중국으로 날아가지고 다 빈곤과 부수고 거기서 벼슬하고 오는 거야. 물론 현지 중국인들만큼의 대우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본국보다는 나은 대우였거든요. 그리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해외파라는 이유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신라 말기의 삼체 중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 사람이 바로
백제의 견원의 책 사러 간 최승우죠. 어쨌든 골품제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빈공과 합격자의 80% 이상이 신라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발해하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좀 많이 합격을 해요. 이제 신라 말기의 삼초였던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이 세 사람이 모두 빈공과에 급제한 다음에 신라로 돌아왔다 학자들. 최치원 같은 경우는 황소의 난이 끝나고 귀국해요. 황소의 난이 끝나고 귀국해서 이제 신라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를 건의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그 최치원의 친척인 최승로가 이제 고려 성종 시대에 문화 시중에 오르고 나서 재상이 되고 나서 폐하 시무 28조이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최치원은 이 개혁이 실패한 이후 제하로 사라져요. 그 후삼국 시대가 되면서 최치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근데 비슷한 시대에 귀국한 최승우는 신라로 간 것이 아니고 견원의 부하가 되면서 백제의 신하가 돼요. 파진찬이 되죠. 백제의 신하가 돼서 파진찬이 되죠. 그리고 최연희는요, 그 고려 말기에 이제 최치원 사촌 동생인데 그 신라 말기까지 그 원로 관료로 활동을 해요. 그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하고 최연희가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신라의 멸망을 그 지켜봤고요.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고려로 귀순을 해야 되니까 그 고려의 신하가 돼가지고 천수를 다하고 944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은 보고 죽는다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장보고하고 정년 그 해상왕 장보고 역시 빈공과는 아니긴 한데 그 당나라로 도당해가지고 그 무술대회를 나가요. 그 무술대회에서 그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그 당나라의 군인으로 활동을 해요. 당나라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신라로 귀국해서 해적들로부터 신라 백성들을 지키죠. 신라 출신 유학생들을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10년의 유학기간 동안 그 합격을 못하니까 문서왕 때는요, 10년 동안 합격하지 못한 유학생이 100명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105명의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강제 귀국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라는 빈공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래도 해외 유학 좀 물 좀 먹고 왔잖아 하면서 해외파라면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빈공과라는 과목의 이름은 북송시대부터는 제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광종시대 때도 한국에서도 빈공과는 있었지만 그리고 과거는 있었지만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학을 갔다 와요. 그 고려 문종의 왕자였던 의천대사도 송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스님이고요. 그리고 이색, 이인복 등 그 많은 고려 학자들이 빈공과를 응시하고 와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명나라는 좀 원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좀 쇄국적이었어요. 특히 영락제 시대에 환관, 정화가 그 해외 원정을 갔다 온 이후로는 그 이후 이제 더 이상의 그 외국인 특별 전형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요, 이제 학자들이 해외 유학 그 빈공과를 어차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딱 이제 국내 과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국내 과거 시험 보는 거고. 자, 고려 시대. 고려 시대는요, 이제 광종 때 그
5대 19개 그 마지막 국가였던 그 후주에서 쌍기라는 학자가 고려를 사신으로 와요. 근데 이제 광종이 그 능력을 보고 고려로 귀화할 것을 제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책사로 영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신은 그 이제 5대 19국 시대 때 막 거란의 그런 포로로 그 잡히고 있는 막 그런 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후진의 그 석경당이 그 석경당 세력이 그 거란한테 그 멸망을 하면서요 그때 후주에 유학가 있던 고려 출신 그 고려 출신의 그 학자가 이제 거란의 신하가 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쌍기는 고려로 귀화를 해서 벼슬을 하면서 그런 각종 개혁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쌍기가 제1대 지공거를 지내는데 여기서 지공거는 그 시험 출제 및 감독을 역임을 해요. 그리고 이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좀 과거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공과를 맡아요. 지공과를 맡고 고려시대에는 예종시대에 뭐 잠깐 뭐 무과가 있었지만 폐지가 되고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요. 이 과목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문과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은 제술과하고 명경과였고요. 그 제술과는 좀 약간 문학적 재능과 정책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한 그 논술시험이었어요. 논술시험이었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명경과는 암기력 뛰어난 사람들이 좀 응시를 한다면 제술과는 이를 응용해서 창작을 중요시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술과를 통해서 선발한 인원이 당연히 더 많았고요. 더 우대를 받아요. 양인들도 사실 과거를 응시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자면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시험에 도전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 응시한 양인들은 그런 중류층의 향리들이었고요. 양인들은 기술 쪽을 평가하는 잡과에 응시를 했고 제술과와 명경과에는 향리들이나 귀족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물론 이제 귀족들의 경우는 뭐 5품 이상의 자제들은 음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음과 함께 그 자제들도 자신의 자제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음서 혜택이 있는 귀족들도 과거에 응시해서 더 높은 자리로 나가는 귀족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1차 시험 각 지역에서 치르는 시험을 향시라고 치러요. 외국인 전형은 빈공과. 그래서 향공의 인원수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 계수관을 통해서 지역별로 인원을 제한시켜요. 지역균형. 그리고 2차 시험 국자감시라고 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3년 동안 300일 이상 향리 출신으로 현직 관리를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국자감에서 12공도생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을 졸업한 학생들은요 향시를 패스하고 그러니까 자동 패스식 그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국자감시로 직행할 수 있어요. 이 국자감시를 합격하면 진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험 동당감시라고도 부르는 예부시가 있었어요. 예부시에 합격하면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고려 초기에는요 일부 호족 자제들은 바로 그 예부시로 직행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덕종시대에 국자감시가 추가되면서 직행 코스는 없어졌고요. 경서를 시험 보는 초장을 통과해야 뭐 중장을 치를 수 있었는데, 중장에서는 그런 시와 부리 시험을 받고, 또 중장을 통과해야지 종장의 자격이 주어져요. 종장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책 논술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삼장 연관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초장, 중장, 종장을 다 봐야 돼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며칠 동안 봐요. 그래서 예부시 합격하면 이제 관리가 될수 있는데, 복시라고 해서, 복시는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시를 시행하는 경우는 뭐 왕이 직접 주관을 한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진짜 그냥 급하게 뽑아야 돼, 그런 복시를 안 뽑아요. 안 봐요. 근데 이벤트성 시험이라서 그냥 왕이 직접 주재를 하고요. 복시는요, 복시에서 뭐 꼴등한다고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급제가 확정된 사람들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복시에서의 순위를 토대로 그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뭐 9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복시에서 상위권에 들면 그좀 윗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부여가 됐어요. 근데 고려 의종 때부터는 왕권이 약화가 돼서 그때부터는 거의 복시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직공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공거는 과거에 출제자 겸 감독이에요. 채점도 자기가 담당하니까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채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험생이 마음에 들면 합격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합격한 사람이 좀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도 직공거의 추천이 반영이 됐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려는 이제 과거의 비리가 좀 심해졌던 것이, 스승이 제자들을 꽂아줘요. 꽂아줘서, 그래서 그, 야, 너몇 등, 너몇 등. 그런 꽂아주는 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공거들은요, 은퇴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은퇴하면 이제 고향으로 간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또그 제자들을 양성해.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난다, 이렇고 그 가르쳐줘. 그리고 이제 새로 임명된 직공거한테는 그 과거 직공거 출신인 그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을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새로운 직공거들도 이전 직공거들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파에 따라서 학벌이 형성되는 그런 패단이 발생을 하죠. 직공거 출신의 유명한 인물은 최충이 있는데, 최충은 직공거를 거쳐서 문종시대의 문화시중까지 지내요. 그 문화시중을 지내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한다? 은퇴하고 나서는요, 이제 그 송악산 쪽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다가 구제학당을 설립을 해요. 사립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이후 다른 직공거 출신 관료들도 은퇴하고 나서 다들 그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사학12도를 만들어요. 사학12도 출신이 그런 과거에 대거 합격을 하면서 관악이 좀 약간 망했어요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예종 시대에는 이제 국자감의 국학칠제가 설치가 되면서 각종 분야를 나눠서 교육을 했고, 국가제도 장학제도인 양형고가 신설이 돼서 장학금을 줬어요. 아, 물론 이제 문종 시대에는 고교법이 뭐고그 고교법이라고 하나? 그래서 낙제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자질이 없으면 당연히 국장하면서 내쫓죠. 그렇구요. 직공거들 중에는 뭐 최충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구요. 안양, 정몽주, 정도전 등은, 그러니까 그 직공거들은요,
과거 시험을 보면서 이 인물은 꼭 합격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자기의 그런 직속 제자로 양성을 해요. 수제자들로 양성을 하는데 뭐 안향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전부 다그 과거 시험 때 지공거의 그 눈에 딱그 발탁이 돼가지고 너 수제자 하자. 그래서 그 발굴된 그 초특급 인재들이고요. 그 고려 말기의 학자들인 이색이라든지 이재현이라든지 이런 학자들도 다그 지공거를 역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왕들 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왕이 한명 있어요. 태종 이방원. 이성계야 뭐 무관 그 동북면 군인 출신이니까 이제 환조가 그 동북면 병마사 직위를 받았고 나중에 태조가 그 직위를 물려받아요.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가 그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하면서 왜구들을 격퇴하고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들이 전부 다그 개경에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 과거를 봐서 출세를 한 거야. 과거를 봐서 이제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갔었는데 태종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직접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감독을 하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그 전시는 폐지를 해요. 귀찮은 거지. 그리고 이제 무과 시험은 고려 예종 시대에 국학 7제가 정비가 되면서 군사학과인 무학제가 생기고 좀 시험을 실시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뭐냐 그 무학제는 폐지가 됐었고요. 무신정권 시대에 그래도 무신들의 그 권리 신장을 위해서 그 설치가 됐다가 폐지가 된 시험이에요. 자, 공양왕식이 될때 이제 무과가 정식 시험에 신설이 됐지만 사실상 조선의 제도였죠. 공양왕 시대의 개혁들은. 그리고 승과가 그 교종하고 선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종씨가 있고 선종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도죠. 이거하고 그 능력주의가 좀 합리적으로 섞여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소과에서 각 도별로 할당 인원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대과에서는 최종 합격자들의 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만 명이 3년에 한번 시험을 보면요, 소과 복시에서 총 200명만 합격을 하고요. 그 200명 중에서 33명만이 대과에 합격을 할수 있어요. 진사시나 생원시는 소과라고 불렀고 이 소과에서 합격을 해야지 대과에 응시를 할수 있었어요. 대과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뭐 소과에 합격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뭐 합격자의 4대 후손까지는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소과도 그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그 율곡이는 그 소과 시험을 13살에 1등 해가지고 진사가 되죠. 13살에 장원급제. 과거 시험을. 그리고 이제 이 소과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입학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성균관도 당연히 교육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대학교들 중에 가장 그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성균관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창경궁 옆에 있죠. 성균관대는. 그래서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쉽지가 않았고 출석 1회에 원점 1점을 부여해서 뭐 1년 동안 뭐 300점 채워라. 그래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는데 열흘마다 한 번은 시험을 치르고 원례고사가 있었고요. 단원이 끝날 때도 시험을 또 봐요. 한 달에만 좀 시험 10번을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정 횟수 이상 최하점을 받으면 낙제.
그리고 그 출책이 있는데 성균관의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 때뭐 출석부라고 할수 있는 뭐 독일 하루 두 차례 이름 있으면 그래 너 출석 하는데 출석만 해놓고 밥은 거기 거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맛은 네, 그쵸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래서 대과는 초시에서 240명 그300 240명 끊고 대과 복시에서 33명 최종 합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보는데 33명의 순위를 최종 결정을 해요. 전시에서는 뭐 꼴찌 한다고 떨어지진 않지만 전시에서의 순위가 관직의 시작 품계를 정할 수가 있었고요. 전시에서 장원급제하면 6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6품부터 시작할 수 있고 2위와 3위를 하게 되면 갑과라고 해서 7품, 4위부터 10위까지의 7명은 을과라고 해서 8품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병과 23명이 9품에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장원급제하고 병과 합격의 그 차이는 시작할 때 겨우 3품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능력으로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관치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5급 행정고시하고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종9품, 정9품, 종8품, 정8품, 종7품, 정7품, 종6품, 정6품 이렇게 계단형 승진을 가기 때문에 9품에서 5품까지 올라가면 4품이 아니고 8품 승진해야 돼요. 5품에는 이제 뭐 이조전랑 뭐 이런 그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조전랑 이런 자리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 탄탄대로가 열리죠. 이조전랑은요, 그 신료들의 인사권을 그쥘 수가 있고요. 또 이조전랑은요, 자신의 후임자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조전당이 그 후임자를 선택해 놨다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극악이고 과정과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공부를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리고 이제 벼슬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수준. 였고요. 이때는 약간 좀 웃지 못할 사례가 있었는데 만학 도중에 박문규 씨가 있었어요. 이 박문규 씨는 원래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를 때려치고 사업을 해서 장사를 떼돈을 벌었다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사업이 망해요. 망했어요. 그리고 40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1만 편의 시를 외웠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유명해지긴 했는데 고종 24년 83세의 나이로 대과에 응시해서 병과에 합격해요. 그래서 종9품으로 관직을 시작해야 됐지만 고종은 야 그래도 어르신이 그 과거에 합격하셨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 박문규 씨를요 병조 참지에 임명을 해요. 병조 참지는요 그 병조 판서의 바로 그 다음 자리가 되는 그 판서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 해당하면 국방부 차관급에 해당이 돼요. 국방부 차관이라고 해가지고 정삼품 당상관이야. 과거 합격하고 바로 정삼품 당상관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삼품에서는 당상관과 당하관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당상관부터는요, 경복궁에 그 근정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내정전 이런 데서 정사를 볼때 원래 그 계단이 있어요. 근데 당상관들은 윗자리에 설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은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대 안에 뭐 조그만 벼슬이라든지 진사라든지 생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뭐 집안의 신분이 뭐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신분은 박탈되는
역할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민들의 그런 시험 응시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생계 이외에 재력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 좀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을 좀 몇 명 공부시켜서 그 가문의 지위 상승을 같이 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건오비들은 합법적으로 좀 재산을 모으고요. 합법적으로 재산 모으고 좀 소유권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소유권도 보장받고 해서 그 이들 그 외건오비들 중에서 재산을 모은 다음에요. 자식들을 그 뭐냐 돈 주고 면천시켜요. 그 관청에 돈 내고 면천시킨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면천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키고 그 자식이 합격을 하면 자기도 면제받, 그 면천, 같이 면천이 되는 거야. 그 비슷한 경우로 그 장영실이 세종시대의 그 도천법으로 천거가 되고 나서요. 이제 장영실은 그래서 종 오품 벼슬을 시작을 하게 돼요. 상의원 별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세종이 장영실의 벼슬을 정오품으로 올려주면서 그 장영실의 그 엄마도 관노에서 그 면천을 시켜줬어요. 면천 시켜줬고요.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관직에 나가거나 승진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어요. 과거 합격자가 관료 숫자보다 많아져가지고 임용이 늦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임용이 늦어질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조 안에 고위 관료가 있었다면요, 일단은 그 자손한 그 자손 양반이죠. 그 자손한테 관직 우선권이 있었고요. 현관 서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인이나 서열들은 올라갈 수 있는 품계 제한이 있었어요. 한품 서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암 허준의 경우는 중인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서열. 그럼 서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의관직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품계 이상으로는 그 내정 이상으로는 올라가 내정급의 그 이상의 품계로는 그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임진왜란 때 그 어의로서의 그 공로를 쌓아서 그 어떻게 보면 전시공신인 거죠. 그 공신이 돼가지고 정삼품 당상관이 됐고요. 의관이 정삼품 당상관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대장금 보면 알겠지만 대장금이 그 정삼품 당상관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대장금의 스승이 대장금한테 존댓말을 썼잖아요. 스승님인데도. 그렇고 합격 평균 연령대가 보통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최연소 장원 기록은 그 17세의 장원급제 있고 대과 기준이에요. 그리고 최연소 합격자 기록은 고종 때 13살. 그리고 율곡이는 진사 초시 급제 연령이 13살. 그리고 이제 그 직부전시라고 해가지고 왕의 권한으로 특별히 합격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직부전시는요, 그 시험 없이 합격이라는 거는 최종 합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초시 1등이든지 뭐 성균관에서 특별히 뭐 시험을 봤을 때 그거를 1등을 차지한 학생들한테는 그냥 그 전시 직행권을 준 거였어요. 그냥 전시 직행권을 줬을 뿐이에요. 줬을 뿐이고, 근데 이 제도가 그 세도 정치로 가게 되면요, 안동 김씨 집안의 그 유력한 사람한테 전시 직행권을 주는 등 약간 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흥선대원군의 형 흥인군의 아들이 고종 시대 때 13살에 고종의 명으로 직부 전시가 되었는데, 이거를 흥선대원군이 취소를 해요. 그래서 흥인군이 경로를 하고, 흥인군은 그 이후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편으로 그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시험. 그 문과시험은요, 유교적 지식을 중심으로 고급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어가지고, 이게 속과시험하고 대과시험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속과는 일명 진사시하고 생원시로 나뉠 또. 물론 생원보다는 진사를 더 높게 쳐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험이지. 그 옛날 그 우리 몇년 전에 수능이 그 A형하고 B형 시험이 있었는데 A형 시험이 쉬운 거고 B형 시험이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런데 B형 시험을 그본 거를 더 우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은 A형, B형을 아니 그 동시에 B형을 응시할 수 없게 해놨죠. 그래서 보통 국어하고 영어를 B형을 보든지 수학하고 영어를 B형을 보든지 그런 식으로 봤죠. 문과생하고 이과생은 그렇게 봤었고요. 그렇게 봤는데 어려운 시험은 더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더 우대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 속과 시험을 굉장히 선비들이 목숨을 걸어요. 이 목숨을 건 이유가 속과에만 합격을 해도 진사나 생원이 돼가지고 양반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대손까지 신분 유지가 돼요. 한번 그렇게 시험을 붙어놓으면. 그리고 속과 합격자만 성균관에 입학하고 대과를 볼수 있었고요. 속과에 합격 이상의 관리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과를 당장 붙을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 과거 시험만 보기에는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속과를 보고 하위 관리를 먼저 가요. 하위권 관리를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그 관직에 진출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됐어. 그런 관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리들의 경우는 대과에 급제하면 그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을 시켜줘요. 다산 정약용도 원래 속과에 합격해서 그 이제 관리로 나갔다가 나중에 그 대과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 벼슬이 더 올라간 케이스죠. 그렇게 이제 케이스이고요. 그 생원과는 사서 오경에 대한 지식 테스트, 전식과는 시 쓰기 또는 뭐부 같은 걸 쓰기 해가지고 문예 창작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경전 암기보다 문장 능력이 더 중요시가 됐고요. 그래서 초시는 한성시 200명, 지방향시 500명을 뽑아서 700명을 선발했고요. 그 지방의 경우는 그 지역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선발 인원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시에서 진사 100명, 생원 100명을 최종 합격 처리. 복시에서는 지역 균형 선발은 없었어요. 그냥 인원 수대로 등수대로 끊는 거야. 그리고 대과는요, 원래는 성균관을 수료해야 치를 수 있는 시험인데 입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속과를 통해서 현직 관리에 진출한 관리들도 시험 보고 싶으면 봐. 그렇게 볼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차 시험 초시에서 관시 50, 한성시 40명, 뭐 향시 150명, 240명을 뽑고요. 여기서 관시는 성균관에서 그 성적 우수 학생들이 치르는 특별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향시는 대개 경기도 20명, 강원도 15명, 그리고 황해도 10명, 충청도 25명, 경상도 30명, 전라도 25명, 평안도 15명, 그리고 함경도 10명,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2차 시험 복시에서는 33명 선발하고, 3차 시험 전시에서는 순위 결정전.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관직을 시작하는 품계가 달랐고요. 장원급제라면 종 6품부터 시작을 했고, 꼴찌는 종 9품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 최하급 관리인 뭐 향리, 아전, 뭐 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과거관인 세습이었어요. 그리고 현직 관리가 대과에서 33위 안에 들면
전시순이라는 별개로 현 품계보다 승진시켜줘요. 포상으로. 그래서 율곡이가 장원급제를 9번을 차지하는데 과거를 총